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지푸나 뭐 이런 술안주 같은 거 있죠.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눌러 나오는 거. 이걸 술안주하고 좀 남은 거거든요. 이렇게 남은 술안주를 이제 밥반찬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지포도 괜찮고요. 이거는 그거예요. 그거 장어포래요. 장어포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눌러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장어포든 또 지포든 술안주 가지고요. 밥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금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좀 일단 좀 뜯어 줄게요. 이거는 구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. 집에 술안주 같은 거 남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 밑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좀 다 찢어 주고요. 자, 여기다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고추장을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오늘 요거는 한줌 정도, 그러니까 한 100g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100g 정도 무치는 데는 고추장 한 스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. 한 반 스푼 더 넣고요. 그러니까 지포 구운 거에 따라서 양이 좀 틀리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맨입에 먹기 딱 좋은 정도 간이지만 이번에는 밥반찬으로 드시려면 약간 짭짤한 그 밑반찬이 돼야 되거든요. 이거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도 한 스푼, 물엿도 괜찮고요.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. 바로 무쳐 드시는 데는 참기름 조금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고요. 이렇게 무쳐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간장을 넣어서 약간 짭짤하게 했지만요. 너무 짠 게 싫으시면 고추장으로만 무치셔도 맛있거든요. 통깨 조금 뿌려주시고요. 이렇게 마른 술안주를 가지고 밥반찬 만들어 봤습니다. 구운 지포나 또 구운 장어로 이렇게 만드는 밑반찬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